주식회사 에드 대표 안상현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는데 저희는 인공지능 엔진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희 창업 멤버들과 함께 했었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는 아무도 진출하지 않았던 5개 광고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는 곳으로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진 서비스를 5개 광고 효과 측정하는 사업에 이제 얹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 광고 효과 측정을 하겠다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센서들을 부착한 스마트 이제 모빌리티 광고가 가능한 모빌리티 매체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매체 비즈니스를 광고주에게 직접 하는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도 디지털 광고 매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매체들이 유발하는 효과를 측정을 하고 그 매체들을 밸류에이션하고 그 매체가 어떻게 전략적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매체사들에게 SaaS 형태로 이제 솔루션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 엔진은 뭐 다른 AI 회사들처럼 오픈 API를 단순히 계량해서 쓰는 수준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뭐 사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보행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행자들의 뭐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주목도 등을 봐야 하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그걸로 엔진화 시켜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갖지 못한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저희 이제 내부 인력인데 연구실 시절부터 같이 함께 했던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여기 최적화된 그리고 이제 되게 고급 기술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타즈라고 하는 이 좋은 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 광고와 다르게 오프라인 광고는 상당히 많은 변수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몇 가지 리포팅을 그냥 숫자로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씨라든가 지역, 시간, 그리고 보행자들의 컨디션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광고주들이나 매체사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형태의 뎁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영역도 들어가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리포팅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을 이번 데이터 스타즈에서 이루고자 합니다.